가평군 4개 도서관이 제57회 도서관 주관 및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입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쉼표 하나, 도서관을 주제로 각 도서관에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 시대 이후 전환을 맞이한 도서관의 의미와 새로움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먼저 독서 장려를 위해서 독서 마라톤 책 읽는 가족 사진 인증 이벤트, 도서 대출 2배 확대, 과오로 정기 간행물 무료 배부, 연체자 탈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책도 아파요 소중히 다뤄주세요 파손도서 전시를 통해 올바른 도서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편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을 위한 책과 함께하는 상상 놀이터, 어린이와 성인의 취향을 고려한 DIY 나만의 다육아트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도 마련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도서관 주관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독서 생활을 유도해 도서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 시간 독서로 누그러지지 않는 걱정은 결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가족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마음속 근심 걱정을 덜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